Abala, kandara piu shara babarandara ba onde ara kambaka sekara andara piu shara babarandara ba ala kandara piu shara babarandara ba ara seketara piu shara babarandara ba ala kandara piu shara ba apa kandi on baste andare piu shara randara piu onda ala kandara piu shara shashere yu yundur polo nere piu shara ba ava kala kara mara sekara piu shara babarandara ba kandara piu shara shashere rin nere piu onda ara ba landara piu shara babarandara ba kala kandara piu yindi koro bo shara babarandara ba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훼 성령 메시아이십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명철어라 가해주시고 오직 질만한 말하게 해주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오명철어라 가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볼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주시며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022년 6월 26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 마음, 그리고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휴거의 시간들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들, 선택받은 자들을 볼그 순간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왕과 같이, 그리고 왕비와 같이 대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눈 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거룩한 예수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2004년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약 18년 동안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직 휴거에 초점을 맞추셨고 무엇보다도 휴거될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아주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2004년도 제가 처음 휴거의 비전을 본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전이었습니다. 비전과 꿈은 아주 다릅니다. 비전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리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2004년도 창조자님께서 저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휴거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공중에 저는 떠 있었습니다. 아주 밤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전 세상이 깜깜한데 저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수억 마리의 하얀 비둘기들이 동시에 날아오르는 것처럼 수백 수억 마리의 비둘기가 동시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비둘기처럼 보였던 하얀 비둘기처럼 보였던 것은 바로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옆에서 슉슉슉슉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2004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휴거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약 18년 동안 수많은 휴거의 비전을 보이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휴거들, 예수의 신부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6월 26일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약 700개가 넘는 영상물이 한국어와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비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중심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들, 그 모든 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약 700개가 넘는 영상물 로서 만들어서 영성 훈련을 목적으로 다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은 바로 꿈속에서 또 이렇게 잠깐 자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선택받은 자들, 그들을 왕과 같이, 그리고 여왕과 같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휴거의 그 시점이 딱 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권한과 능력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온몸을 관통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DNA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완전히 saturation, 완전히 스며들게 되면서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영체로, 영적인 채로 샥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 색깔은 마치 하얀색 형광등색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광채가 완전히 우리의 몸을 터치하는 그 순간의 느낌은 바로 전기에 살짝 감전된 듯한 느낌입니다. 바르르 떨리면서 결코 나쁜 느낌이 아니면서 살짝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이면서 아주 빛이 온 몸과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DNA 하나하나까지 관통을 하면서 그 순간 완전히 눈 깜짝할 사이 영체로 변해서 샥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비전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휴거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순간이 임했을 때 압니다. 정확하게 그때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임했을 때 세상에 전 세계에 어디에 있던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순간 휴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얀색 빛으로 샥 변해서 샥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교실이었는데 예수 하나님 교실이었는데 여자들은 마치 왕비가 결혼식을 할때 빨간색 치마 한복을 입는 것과 그리고 연두색 저고리를 하는 것처럼 왕비처럼 여자들은 빨간색 치마를 그리고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으며 예수와 하나님은 회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무슨 의미냐면 이 비전을 보는 그 순간 모든 정보들이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휴거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휴거될 예수와 신부들을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볼을 막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었고,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순간을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비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을 줍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이것이 파블릭으로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비전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알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계속해서 바로바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제 데리러 오는 시간들이 점점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들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직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예수와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와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 1월 성
정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와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더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칭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부터 2004년도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후부터 계속해서 약 18년 동안 아주 휴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휴거될 예수와의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제 개인적으로도 영성 훈련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와의 신부들 준비를 시키라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비전으로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휴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아주 수많은 휴거의 비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1년 11월 10일에는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는 어마무시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에녹 선지자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전 세계에 전 우주가 굉장히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11시 방향 정도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니 도대체 저것은 또 뭘까? 지금 무슨 상황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그 빛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저쪽으로 계속 가까워지 그것을 자세하게 보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 정말 어떻게 숫자로 계산할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날개 달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의 신부들을 맞이하러 대리로 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화면이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제일 앞에 사람들을 삐짓고 제일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영광이 너무나도 빛이 나고 그 영적인 광채가 너무나도 세서 마치 S극과 S극 자석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 없듯이 서로 밀어내듯이 예수와의 그 엄청난 영적인 광채가 너무나도 밀어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장면을 제가 2011년도 11월 10일에 보았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지금 6월 한 달은 거의 행성 정렬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2022년에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니비로 가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FAA 웨더 카메라에서는 지금 하얀색 행성과 그리고 붉은색 행성과 그리고 두 개의 달과 두 개의 해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찍힐 때마다 바로 정부에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비루가 지금 특별 카메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니비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은혜의 시간입니다. 실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실시간 영상물이라든지 모든 메시지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 우리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전화상으로 예수와 예수라고 말만 해도 잡혀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며 지금 영적인 어둠을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어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성경책도 읽지 못하고 엄청난 영적인 어둠이 옵니다. 그럴 때 정말 물리적인 어둠보다 영적인 어둠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영적인 어둠이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어둠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으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빵빵하게 다 찼을 때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들어온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빵빵하게 차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어떠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85시간을 투자해서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꿈은 아주 다릅니다. 꿈은 그 다음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비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어젯밤에 꾸었던 꿈처럼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나가야 되는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전해야 하는 저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을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받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왕과 같이 그리고 여왕과 같이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휴거의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힘과 능력이 온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그리고 또한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DNA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saturation, 완전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바로 완전히 전기에 살짝 감전된 듯한 느낌으로 살짝, 파르르 떨리면서 이렇게 완전히 하얀색 빛으로, 하얀색 빛과 같이 보이는데 영체로 변해서 눈 깜짝할 사이 샥 올라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알 수가 있습니다. 아, 휴거의 때이구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와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 휴거의 때이구나. 우리는 다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모두 다 똑같은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무슨 말을 쓰든지, 어떠한 나라에 있든지, 어떠한 얼굴 색깔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휴거의 때가 딱 다가왔을 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휴거의 때이구나. 그 순간 우리는 영체로서 하얗게 보이는데 영체로서 샥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교실입니다. 교실인데 여자들은 빨간색. 우리가 마치 왕과 왕비가 결혼을 할때 입는 그 한복들처럼 여자들에게는 빨간색 한복 치마와 그리고 연두색 저고리를 입고 있고 남자들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회색 한복을 입고 있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오른쪽 볼을 막 부비부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와 하나님의 감정, 지금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순간을 지금 아주 간절하게 지금 휴거의 그 순간과 그리고 예수와의 신부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오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1번, 전 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리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M, TLAI를 아주 미친 듯이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아이템 속에는 어마무시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아니면은 중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이태리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무시한 토네이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미조리나 아니면 캔사스, 미국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8월 16일에 하나님은 저에게 구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것이 마치 깃털 한 장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깃털 한 장이 마치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살랑살랑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대각선을 그으면서 내려오는 것과 같이 구름이 낮아지고 있구나, 구름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구름이 나무 높이
높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뭉게뭉게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아니, 내가 점프를 하면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점프를 했더니 손으로 잡힐 정도로 구름이 낮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그 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날이 다가올지, 언제 휴거의 순간이 다가올지, 휴거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말은 바로 이전 세계의 대재앙과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창조주 야훼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휴거 시나리오와 그리고 휴거 명단과 그날과 그 순간은 오직 창조주 야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정말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온 지구가 찌그러지고 뒤틀어집니다. 얼마나 지진이 크냐면 완전히 건물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90도 각도로 벌떡벌떡 일어나고 90도 각도로 벌떡벌떡 쓰러지고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활동과 엄청난 대기역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휴거의 시점입니다. 하늘께서 모든 비전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주 특별한 날도 아닌데 지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맨날 아주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뜰 때와 그리고 해가 질 때를 자세히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태양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들은 궁금해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니비루가 접근 중이고 니비루가 지금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빛이 지금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태양이 크게 보이고 있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고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 18년 동안 보여주신 비전들, 퍼즐들이 이제는 다 맞춰져서 큰 그림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니비루가 오고 있습니다. 니비루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니비루 자체가 태양과 같은 존재이고 그 안에 몇개 행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붉은 행성과 하얀색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비루의 접근과 그리고 붉은 행성의 접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점점 핑크색 하늘과 빨간색 하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수많은 각도로 수많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천체에 지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니비루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주 깨어서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바로 니비루가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도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핑크색 하늘이 무슨 의미인지 또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저 멀리서 지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 지구, 우리가 전 지구 주변에 완전히 핑크색, 짙은 핑크색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륙, 아니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니면 섬나라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날이 다가오면 전 세계 하늘이 아주 짙은 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북극과 남극의 축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전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4번, 지금 현재 4번. 캠트레일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캠트레일의 비행기는 하얀색이고, 그리고, 일반 여객기가 다니는 길보다 좀더 높은 곳에서 지금 캠트레일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단지 아시아에서만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면 모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지금 캠트레일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지금 행성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FAA 카메라에 의하면 지금 행성들, 하얀색 행성과 그리고 붉은색 행성, 그리고 두 개의 달과 그리고 두 개의 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해서 캠트레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달이 빙글빙글 회전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달이 빙글빙글 회전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 빛의 존재, 그러니까 태양의 존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달이 빙글빙글 돌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달의 빛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이 우주에 니비루와 그리고 태양 두 개의 빛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현재 저는 약한 10년 넘게 지금 달을 관찰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정말 달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빙글빙글 돌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비루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지금 니비루의 위치는 태양 뒤편에 있으며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고 굉장히 헷갈리면서 어떤 곳에서는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24시간, 80억 인구가 24시간 하늘만 보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24시간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이 찍힌다면 바로바로 삭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은 1월 성신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늘에 있는 징조를 이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전들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진정한 예수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수 없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날을 사모하시고 스스로 영적으로 휴거를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샬롬.